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 오늘 시장의 마무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12월의 첫 거래일이고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PCE 물가 지표가 뭐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한국 증시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도 뭐 12월 첫 거래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약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돌파한 이후에 외국인 수급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선물 시장을 통해서 좀 웹소드 현상을 보이면서 현물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를 좀 유지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장중에 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00선을 쉽게 깨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의 움직임들이 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의 당분간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기 때문에 뭐 또 큰 폭의 하락세도 뭐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있는 12월 둘째 주까지는 시장이 다소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별 흐름들에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제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가 12월 달부터는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공략하신다라면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포트에 좀 담아놓으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박스권 장세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마지막까지 어떤 것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오스테오닉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골 접합용이라 용품들도 함께 생산을 하고 있으면서 최근 정형외과 의료기기 파트너십이 좀 이루어지고 이쪽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세계 의료기기 2위 기업인 바이오메트의 부사장이 또 이 오스테오닉에 좀 방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023년도 매출액 292억 원, 영업이 42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24년도 실적 성장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여전히 좀 낮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성 수급과 더불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스테온이 연말 정세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테오닉 저희도 끝까지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